주인장 백브리핑보다 더 유익한 인터뷰. 일당백 인터뷰. 일당백이잖아요. 네. 더밀크의 박원익 기자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곧 더밀크에서 3프로 TV로 이적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다. 감사합니다. 더밀크에서 전화 왔어요. 박원익 기자가 하루 종일 3프로 TV 출연하는 그것만 준비하고 있다고. 아 정말? 어. 그럴 거면 그냥 월급을 송금하라고 빨리. 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은 아마존 이야기를 해주시겠다고. 저희가 그래서 연락받고 좀 회의를 했죠? 네. 아마존 이야기가 뭐 새로운 게 있더라고. 그렇죠. 네, 아마존 우리도 올 줄 안다. 그래서 이건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는 이야기를 드릴까 하다가 그러면 또 안 오실까 봐. 그냥 박원익 기자가 재밌을 겁니다. 최근에 아마존 뉴스. 이렇게. 네네. 아마존이 백화점 사업을 시작한다는 뉴스는 들었습니다. 네네. 네. 들으셨어요? 네. 지금 뭐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아 그래요? 네. 네. 맞췄네. 백화점. 예. 뭐가 다른 걸까요? 백화점. 그 아마존 디파트먼트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네. 네, 백화점 이름은 백화점으로 붙였는데 네. 사실 뭐 사이즈가 크지는 않아요. 뭐 한 8,500평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한 28,000평 정도가 보통 미국 백화점 사이즈인데 네. 그거에 한 3분의 1 정도. 아. 크기는 조금 작고. 네. 그래서 이제 뭐 요걸 한다. 그래서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제 단독으로 이제 이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아마존이 오프라인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지 좀 궁금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왜 한다는 네. 겁니까? 왜? 이게 참 아마존이 사실은 큰 전략이 흐름이 있는데 사실은 온라인에서는 아마존이 사실 제왕이잖아요. 네. 뭐 온라인 그렇죠. 이커머스 그렇죠. 뭐 시장 1위고 지금 월마트도 제친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전반적으로 오프라인 쪽에 확장하려는 전략을 좀 취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뭐 2017년에 홀푸즈라고 이제 한국 뭐 이마트 같은 뭐 롯데마트 인수를 했거든요. 그게 사실 엄청 큰 규모로 인수를 했는데 그래서 사실 뭐 그냥 오프라인이랑 제휴를 통해서 그렇게 뭐 제품을 판매하고 이런 방법도 있는데 네. 인수를 했다는 거는 여기에 조금 전략적인 움직임이 있다. 뭐 좀 예를 들면 구체적으로 네. 뭐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오프라인에 확장하려는 게 기본 네. 아니 이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려는 게 기본적인 조금 아마존의 욕심입니다. 자기네들은 확장. 네, 온라인을 잡고 있으니 서점도 하고 했습니다. 네, 서점도 하고. 근데 그건 너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네. 네. 그런 그렇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신세계 백화점이 우리도 인터넷 쇼핑몰 할래요 하는 거나 네. 네. 인터넷 쇼핑몰 하던 곳이 우리도 오프라인 장사 할래요 하는 건 뭐 그렇긴 한데 시너지가 있어요? 그렇게 네. 그럴 거면 뭐 택시 사업도 하고 아마존이 뭐 그 백화점 어떤 식으로 하는 건데 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 예. 그게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이 백화점 하면 뭔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거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지금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닌데 지금 그런 준비하고 있다는 좀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어떤 내용이냐면은 디지털 탈의실 좀 디지털 탈의실 뭐 약간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탈의실 탈의실인데 예. 디지털로 돼 있다. 네. 그거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예.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들어갔어요. 아. 그래서 예. 지금 아마존 그 거기에는 아마존 자체 제품이랑 그다음에 예. 외부 브랜드 같이 이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예. 팔겠죠. 예. 내가 뭐를 짚고 아 이거 마음에 든다. 그다음에 바지 마음에 든다. 몇 개를 고르고 거기에 이제 아마존 앱에서 QR 코드 스캔을 하면은 네. 요거를 직원이 탈의실 갖다 준다. 갖다 주고 여기까지 보면은 아니 그 굳이 내가 뭐 들고 가는 거 대신 그러니까 골라서, 찍으면은 내 다니다가 띡띡띡 예. 찍으면. 직원이 와서 탈의실에 딱 가 있으면 내가 찍은 물건을 싹 다 갖다 놨다. 네네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엄청나게 보적이지도 않은데 오히려 불편해. 네, 굳이 아, 왜 이거를 내가 할 건데 이렇게 말할 수도 네, 있는데 네. 요거를 해놓고 탈의실에 들어가면은 그 안에 이제 디스플레이를 설치해놔가지고 내가 이거 오늘 이거 19금입니까 아니면 미리 공지를 해드리려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예, 예. 네네. 네. 그래서 제가 고른 품목이랑 유사한 것들을 추천을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또 고르면은 알아서 또 탈의실 갖다 주는 거예요. 나갈 필요 없이 갖다 주고 뭔가 좀 자동화를 한다. 개인화를 한다. 이게 좀 특징인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들고 네. 왔는데
아 이거 내가 별로 안 맞네, 잘못 가져왔네, 그럼 또 나가서 또 들고 와야 되는데 네, 그거 안 네, 하고 네. 거기서 누르기만 하면 네. 비슷한 걸 추천도 해주고 갖다 준다. 네. 계속 그 안에서. 네. 아. 그리고 이게 다 먹고 눌러야 돼. 그런 부분 때문에 이게 뭐 특수한 미닫이문을 한다. 네. 그리고 이제 좀 네. 로봇을 활용할 수도 있다. 지금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아마존 하면 로봇 유명하잖아요. 키바라고 예, 예, 예. 물류 창고에 이제 자동으로 왔다 갔다 돌아다니는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아. 키바 사진 혹시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네. 네. 뭐 아이가 아마존 어떤 로봇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제가 하나 올려놓은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자동화를 할 수 있다. 네. 네. 그래서 사람이 굳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옷 갈아입고 있는데 그래서 로봇이 갖고 네네 그렇게 네. 할 수도 있다. 그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특이하긴 특이하네요. 네. 그러게 뭐 추천을 해주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 네. 이 옷 입었는데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옷 고르러 가고 슬슬 돌아다니는 그 재미로 쇼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프라인 쇼핑은 그 재미로 하는 건데 그런 분들도 계신데 이게 뭐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 어떤 편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이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예. 시간을 좀 절약할 수 있다. 그리고 물론 이렇게 쇼핑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은 네. 재밌게 즐기시겠지만 예. 나는 내가 사실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특히 남성분들. 근데 내가 뭘 하나 모르죠. 잡았는데 네. 거기 연관 제품으로 뭐를 추천해주면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온라인 쇼핑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네. 추천으로 뜨는 상품들이 되게 정말 내가 정말 필요한 것들을 추천해주는 경우 많거든요. 함께 구매한 제품이라든지 나도 모르게 예, 내가 필요한 것들 나도 몰랐던 것들. 내가 원하는 것들까지도 그게 데이터 기반으로 추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탈의실에서 나오기 네. 전에 한 번 더 추천해준다. 네네네네. 그것마저 한 번 더 입어보시겠습니까? 네. 오프라인 진짜 이상하다. 조금 더 예스 누르고 나면 네. 네. 로봇이 가져올 수도 있죠. 로봇이 가져오면 예스 누르면 어차피 네. 벗고 또 입어야 되니까 벚꽃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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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네. 알겠어요. 가볍게 입고 그런 거다. 네. 근데 이제 아마존이 노리는 게 탈의실도 만들고 하여튼 뭘 노리는 걸까요? 그러면 아마존이 생각하는 백화점으로 네. 아마존이 얻으려는 게 뭐예요? 좀 편리하긴 할 것 같아요. 이거 누르고. 그 아까 저기 뭐 오프라인 전략은 네. 다 누구나 생각하실 수 있는 전략이고 예. 그런데 사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조금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제일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고객이거든요. 고객 중심주의. 예. 그래서 예. 데이원이라고 해서 첫날에 그 창업했을 때 마음을 잊지 말자. 그걸 항상 주주사원에도 강조를 하고 1997년 이후에 이제 제프 베조스가 계속 주주사원을 매년 네. 그 주주들한테 보냈는데 거기에도 데이원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내용을 보면은 고객이 집착을 많이 해요. 아마존이. 그래서 고객이 뭘 원하는지를 되게 집요하게 알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백브리핑과 참 유사한 점이 그렇네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온라인으로만 하는 거는 대충 알겠어. 아마존도 데이터를 엄청나게 쓱뿌려 네. 보고 이거 클릭하니까 얘 이거 좋아하는구나 뭐 이런 거 알겠어요. 관심 있는 게 뭔지 알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는데 오프라인에서 내가 도대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요거까지 네.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위치지 정보 같은 것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이 사람이 주로 오프라인 쇼핑을 한다. 그리고 어느 시간대, 저녁 시간대, 저녁 먹고 가서 쇼핑을 한다. 뭐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이 사람이 사실 아마존 앱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검색해서 그 제품을 사고 네. 오프라인까지 더해지면은 너무 정확하게 이 사람을 더 훨씬 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셨다. 이 사람이 옷을 그리고 몇 번 입어보는지 등등. 거기서 멈춰가지고 얼마나 보는지 그리고 또 그게 중요하네. 네. 그러니까 이 옷을 들고 와서 내가 입어보고 안 맞아서 버리면 네. 내가 어떤 옷을 집었는지는 나밖에 모르고 나중에 그렇죠.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 QR 코드를 굳이 이렇게 찍어 오고 점원이 그걸 갖다 주면 얘가 뭐에 관심 있었는지 아마존이 영원히 그렇지. 알잖아요. 정확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디지털 트래킹이 되는 어떻게 보면 되는 거거든요. 내 발자국이 그냥 박원희 기자 출연료 반은 내가 받을까봐 정확한 지적을 했대잖아요. 네. 아니 그리고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 예를 들면 내가 찝지 않아도 방금 뭐 이렇게 동선 이렇게 카메라로 그것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내가 여기서 만지작 거렸어 이 옷을 만지작 거리다가 네. 사부작
마시고 그렇게 하다가 그냥 가도 네.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지금 그 그건 아직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디파트먼트 스토어는 좀 크니까 규모가 네. 거기에 카메라를 다 설치할지는 그런 건 아직 안 나왔어요. 근데 네. 사실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는 매장이 있거든요. 아마존 고라고 무인 매장으로 운영하는 거. 그거는 알 수 네. 없어요. 이게 재질이 뭔지 만지작거렸는지 아니면 있어서 만지작거려. 어제 김대리가 입었던 거랑 똑같은 건데 그런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가격이 너무 비싼 거 혹은 싼 거인 건지 집에 이거랑 비슷한 거 있는 것 같은데 인 건지 네. 알 수 없어요. 만지작거리는 행동에서는 한 10가지 원이 있기 때문에 알기 어려울 거야. 근데 어쨌든 아마. 이제 고객 입장에서도 그냥 온라인으로만 쇼핑했을 때 얻지 못하는 정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예쁜데 실제로 보면은 안 예쁠 수도 있고 재질이 내가 원하는 어떤 재질이 아닐 수도 있고 예. 만져봐야지 아는 것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 그런 것들도 고객 경험 입장에서도 되게 좋다. 그래서 고객들의 충성도도 높일 수 있다. 사실은 또 아까 그 제가 그 고객 중심주의 하면서 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만한 게 어떻게 보면 오프라인 전략을 되게 기본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그걸 통해서 고객의 만족도를 되게 높이려고 하고 있거든요. 아마존이. 그래서 온라인으로만 했을 때 한계가 있는 거를 네. 오프라인까지 경험하면서 더 고객이 충성도가 높아지고 그 아마존 프라임이라는 구독 서비스를 계속 더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해주고 오프라인에서도 아마존에서도 네, 할인해주고 이러면서 계속 거기에 묶어두려고 하고 하는 거죠. 바인딩을 시키면서 계속 돈을 내고 그러니까 그 오프라인이라는 게 그러니까 오프라인도 하면 좋겠네 이런 게 아니고 네. 오프라인을 통해서 뭘 더 얻으려고 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주 전략적인 어떤 접근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아마존 것 온라인과 네. 별로 시너지가 없더라도 아마존 프라임 고객을 계속 구독을 하려고 유지하려면 네. 온라인 쇼핑과 무관한 다른 거 뭐 서비스를 하시 좋아해. 그냥 뭐 백화점 만들어 놓고 할인해 준다든가. 네네네 맞습니다. 아마 워싱턴 포스트를 인수한 이유도 그냥 신문도 좀 줄까? 야 우리 신문도 줘. 이런 거. 온라인 쇼핑과는 전혀 무관하지만 프라임 고객을 유지하려면 뭐라도 자꾸 줘야지. 영화도 보여주고 네. 뭐 하듯이. 사실은 그래서 정말 문어발처럼 뭐 많이 확장을 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네요. 컨텐츠 영화도 넷플릭스 같은 컨텐츠도 예. 제공하고 있고. 예. 네네. 다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어요. 그러나 디지털 탈의실은 약간 좀 그럼 그 아마존 이 백화점은 아직 나온 게 아니고 네. 현재 나온 건 아마존 고. 네. 아마존 백화점은 이제 내년에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어디서 한대요? 전국에 다 깔아요? 아니요. 일단은 두 지역 먼저 예. 하려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 하나하고 예. 그다음에 오하이오주의 컬럼버스라는 그 러스트벨트 북쪽 예. 있잖아요. 예. 그쪽에 하나. 그래서 두 개 정도 오픈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아마존 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매장은 한 지금 25개 정도 있거든요. 이미. 그래서 그것도 오프라인 매장이죠. 네. 오프라인 뭐 매장입니다. 계산 안 하고 그냥 나오면 네네네. 저절로 계산된다. 뭐 그런 거죠? 그게. 네. 거기는 말씀하신 대로 카메라가 네. 엄청나게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백 대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 거의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디서 머뭇거리고 어디를 보고 이런 것까지 다 이제 센서로 다 측정을 하기 때문에 네. 저희 뭐 더미크에 지금 시애틀에 있는 기자가 있는데 기자가 네. 실제로 가서 체험해보고 취재한 저희가 취재를 하기도 했었는데 네. 되게 재밌는 경험이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담아서 네. 그냥 밖으로 나오면 빠짐없이 다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네네. 그게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 약간 지하철 환승 게이트 같은 예, 예. 지하철 네. 게이트 같은 걸로 앱을 통해서 인식을 해가지고 네, 로그인하듯이 네. 아마존 앱 로그인하듯이 돼서 그다음에 이제 제품을 먹으려는지가 인식이 되고 네. 나오면은 바로 이제 결제가 되도록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지금 이제 스마트폰도 꺼내지 않아도 되는 거가 있어요. 그게 아마존 원이라고 하는 건데 네. 손바닥으로 생체 인증 내 손바닥을 네. 내 손바닥을 미리 등록해 놓으면 간편 결제지 내 손바닥과 카드 번호를 연동시켜 놓으면 이런 손바닥이면은 국민카드 4517 뭐 2339 그렇게 거죠, 이게. 생체 인증 같은 건데 근데 여기 뭐 아마존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정맥 손바닥 네. 정맥 어떤 지도 요거를 가지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카메라 같은 게 있어요. 그 개찰구 옆에 거기에 올리면은 네. 인식해서 아, 이 사람이 누구다. 아마존 앱을
그 인식하는 거 똑같이 해서 그렇게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네. 간지나겠는데 이렇게 손만 딱 들고. 그러니까 되게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뭐 들고 있을 때라도 한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주머니 안 빼도 되고 스마트폰 조금 편하게. 여기에 신용카드 들어가고 네. 출입증도 들어가고 네. 계좌 다 들어가고. 잘리면 어떡해. 점점 미래 약간 미래 세대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 듯한 예. 느낌이 좀 실리콘밸리나 그쪽에서도 많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존 고는 근데 직원이 필요가 없어서 이렇게 되면 네네네. 그래서 한때는 이거 너무 많이 만들지 마라. 네. 너무 그런 논란도 많이 일자리 있었어요? 너무 많이 예, 뺏는 예, 것 같다. 예. 네네. 사실은 아마존도 그런 논란을 되게 의식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고용을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뭐 한 150만 명 정도 전체 직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뭐 이제 규모가 제일 많이 고용하는 네. 미국에서 제일 많이 고용한 회사 이렇게 되니까 우리 많이 고용하고 있다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나중에 이걸 가지고 뭐 많이 좀 일자리가 없어지고 예. 이런 것까지는 예상이니까 지금 거기까지는 뭐 말을 못 하고 대신에 우리는 열심히 고용하고 있다 이걸로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그렇게 되면 아마존이 이런저런 데이터들 고객 데이터를 많이 모으게 될 텐데 네. 뭐 다양한 거 다 알겠죠 이제 내가 뭐 좋아하는지도 알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맞춤형 쇼핑 제안도 할 수 있을 거고 네네. 그럼 이제 다 또 이제 아마존이 다 지배를 하게 되는 뭐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는 건가요? 네 아마존이 사실 뭐 고객에 집착한다고 하는데 고객이 집착하면서 고객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네. 내가 예상하지 못한 나의 원하는 것까지도 막 주려고 하고 네. 그 정도까지 나가고 있거든요 데이터 기반으로 실제로 그 AWS라고 아마존 클라우드 예. 서비스 부문이 있는데 네. 거기에서는 한 95%가 고객이 원하는 거를 기능으로 추가하고 5% 정도는 얘기 안 한 것까지 해가지고 이걸 예상을 해서 이제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거의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고 어떻게 네. 이해됐어요? 그 고객이 원하는 거를 네. 그 데이터를 설문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네. 이런 기능을 해달라. 그럼 95% 채우고 나머지 5%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약 추정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했을 때는 이런 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그거를 미리 해서 추가를 한 거거든요. 뭐에 뭘 할 때? 뭘 할 때? 그 AWS 기능 중에 AWS 그 클라우드 쓸 때 예. 서비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예. 마치 구글 검색할 때 내가 한 글자만 쓰면 너 이거 검색하려고 그랬지. 네네. 이렇게 보여주는 예. 것처럼 예측하듯이 예측하듯이 그것도 그 웹 서비스도 네네네. 내가 뭘 넣으면 네. 너는 아마 이런 기능이 필요할 거야 네. 하고 이렇게 막 서지션을 해준다는 네. 거죠. 뭐 추천을 해준다는 AI 거죠. AI 기능이 필요할 거니까 이거 우리가 붙여줄게. 이런다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를 운영할 때 너희가 보안 기능 이거 필요하지 않아? 이러면서 붙여주고 예. 이런 예. 식으로 해주고 예. 그래서 데이터를 계속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있다. 데이터 취득에. 예. 데이터를 갖는다는 게 어마어마한 일이죠. 어마어마한 모든 걸 다 갖는 거죠. 이 사람의 쇼핑 습관을 알면 얘는 결제하기 전에 유사한 다른 것들을 보여주면 예. 꽤 많이 담더라 하는 사람이 있고 결제하려고 하는데 유사한 제품을 보여주면 결제하려던 걸 안 하고 유사한 걸 들여다보다가 결국 쇼핑을 안 하고 하더라. 그럴 수 있잖아요. 네네. 아, 헷갈리네. 네. 다음에 해야지 하고 그러니까 이 그 행동 패턴이 다르면 네. 결제하기 전에 뭘 보여주면 자꾸 헷갈리다가 결제를 안 하고 떠나는 친구한테는 이제 안 보여주는 거고 자꾸 사는 친구한테는 끝없이 보여주는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까지는 괜찮습니다만 예전에 아마존이 그랬다는 것 같던데 뭐요? 각자에게 보여주는 가격이 달라요. 아하. 내가 고소득자고 얘가 저소득자인데 이제 뻔히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얘한테는 건전지 27,000원 이러는 거예요. 그럼 좀 야, 올랐나 보네. 진짜 나쁘다. 그러니까 이게 아마존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칠 수 있다 이런 의혹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네. 네. 특히 네. 뭐 그 불공정 거래 이런 예.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가 있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리나 칸이라고 네. 미국의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공정거래위원회 FTC 예. 위원장이 되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논문 쓴 게 대학 때 그 박사 때 이제 예일 때 박사 때 쓴 논문이 아마존의 그 반독점 역설, 패러독스를 네. 해가지고 그런 내용을 썼거든요. 보면은 아마존은 그러니까 이제 뭔가
데이터를 가지고 뭐 불공정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게 좀 내용이 들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하원에서 아마존이 어떤 불공정을 저지른가지 의회에서 보고서를 쓴 게 있어요. 거기도 보면은 아마존이 제3자 그러니까 서드 파티 셀러들의 데이터를 좀 활용해서 불공정 경쟁을 하는 거 아니야. 예를 들면은 뭐 아마존에서 셀러로 내가 뭐 모자를 파는데 이 모자가 잘 나간다.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이 데이터를 보고 우리도 비슷한 거 내야지 하면서 아마존의 뭐 PB 상품, PL 상품 같은 거를 비슷한 걸 내버리면은 그 서드 파티 셀러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피해를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판매 네가 판매도 하고 플랫폼도 하고 플레이어도 하지 마라. 그거네요. 플랫폼도 하지 말고 네. 플레이어도 하지. 아까 그 선수 심판 노르드스톰 거기도 그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 그 생산하고 유통까지 같이 하지 마라. 그런 게 지금 이게 데이터를 가지고 더 유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잘 팔리는지 네. 아마존은 실시간으로 아니까 너무 잘 알아. 네. 그러니까 요거 좀 잘 팔리는 요거. 요거 우리가 만들어서 팔자. 똑같은 거 만들어 팔아 네. 이렇게. 조금 싸게 팔 수도 있고 그 비슷한 거를 그렇게 하면은 이제 완전히 경쟁자가 죽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논란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네. 상장 회사 중에 네. 아마존에다가 휴대폰 케이스 만들어서 파는 회사 네. 있었어요. 네. 거기가 고민이 뭡니까 여기 여쭤보면 똑같은 거 팔 거 만들 거 만들 거 아마존이 아마존이 그냥 자기들이 만들어서 팔려고 그러는 것 같다고. 네. 아니 예전에 제가 들은 얘기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아마존이 너무 큰 판매자니까 아마존이 어느 날 와서 야 우리가 네 걸 많이 팔아줄 테니까 이거를 원래 한 100개 만들던 회사를 한 1000개 만들어. 이렇게 한대요. 음흠. 그러면 야 대박이다. 천 개 공장을 늘려서 천 개 만들어. 네. 근데 천 개 막 만들다가 잘 안 팔리는데? 그리고 갑자기 다시 500개만 뭐 이렇게 한다는 거. 그러면 네. 공장을 늘렸는데 그거를 재고를 안지를 못하고 그래서 그 파산하는 회사들도 되게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네. 아마존에 절대 안 들어가는 게 전략이다 할 정도로 아마존의 판매가 워낙 강력하니까. 가끔 뭐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난 그런 얘기 들으면 이것도 이제 욕먹을 얘기긴 한데 네. 욕먹을 얘기 하지 마세요. 아니 보장이 없이 공장을 확장하면 어쩌겠다는 겁니까 경영자가. 그러니까 계약서 두 장 찍고 만약에 이거 공장을 했는데 물량을 여기서 안 사가거나 줄일 수 있잖아요. 줄일 수 있죠. 있잖아요. 있죠. 그걸 가정해서 경영 계획을 세워야지 그냥 구두로 지어라 한 후에 나중에 뒷감당할 것도 없는데 그걸 빚내서 공장을 지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안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 놓고 말 바꿨다고 그러면 말 맞아, 바꾼 쪽도 맞아, 잘한 건 아니지만 네. 그런데 공장을 지었어요? 아마존 어쨌든. 자체 브랜드가 100개나 된다 그러거든요. 의류만 해서. 네. 해도.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런 의류도 그렇게 네. 많이 해요? 네. 아마존 베이직이라고 약간 뭐 아마존 베이직 그 있고 그 말고도 브랜드만 100개 된다고 해서 네. 이게 그런 고민 걱정이 항상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판매자 입장에서. 그러면 아마존이 이제 다 그런 걸 가능한 게 데이터를 모으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네. 그럼 데이터를 모으는 데 대한 제약 요인이나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FTC 같은 데서 야, 너희 데이터를 이렇게 함부로 너무 많이 모으지 마. 뭐 이런 움직임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제약을 하려면은 법상으로 뭔가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은 그걸 네. 가지고 너 이게 문제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반독 독점에 대한 거를 제재할 때는 항상 가격 이슈로 많이 제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독점 기업이 일단은 이제 독과점을 형성한 다음에 그때는 이제 가격을 후려쳐서 독과점을 경쟁자를 없애고 네. 독점을 취한 다음에 네. 가격을 다시 올린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떨어진다. 그랬을 때 이게 명분이 생기는 건데 아마존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격을 우리가 내리지 않았냐? 예, 예. 더 내리고 그리고 유지를 계속 하고 가격을 막 폭등시키거나 이러지 예, 않고 예. 그러다 보니 그 아까 그 리나 칸이 논문을 통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아마존은 그 기존의 논리로 판단해서 안 된다. 그런 독점 논리로 해서는 안 된다. 얘네들은 좀 다른 잣대로 해야 된다. 뭐 오히려 공공기업처럼 취급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한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처럼 예. 이 독점을 이미 완전히 장악해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인정을 하는 거죠. 인정을 네. 하고 너네 독점이니까 오케이. 그 대신에 정부의 관리를 공공 받아라. 서비스를 해라. 아니면은 우리 통제를 받아라. 네. 좀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논문 내용이 그런 게 내용이 있습니다. 참 그럴 예.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존이 자꾸 이렇게 커지고
그리고 커지면 당장은 좋은데 네. 자꾸 저렴하고 다양한 거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당장은 좋은데 이제 여기에 의존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아마존이 마음을 바꿀 경우에 네. 야, 그 경우에 어떡하지? 그런 거죠. 뭐 아마존 약간 스카이넷처럼 통제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네. 예를 들면 그런 우려가 있죠. 예. 뭐 남성의 같은 경우는 어떤 여성이 네. 여성들 같은 경우는 어떤 남성이 굉장히 계속 잘해줘 10년째 야, 뭐 어떡하지 이거 어? 네. 자꾸 길들여지고 빨라들 것 같고 자꾸 그러면 야 이게 나에게 좋은 거야 나쁜 거야 근데 나중에 변심해 아 그럼 진짜 충격이겠네 네. 그럴 뻔 경험이 없어가지고 네. 상상이 안 되네요. 아, 그런 이슈가 있다. 이거 무슨 우리나라 뭐 카카오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카카오도 최근에 사실 네, 예. 너무 너희가 다 있었죠. 하는 거 아니냐. 너무 잘 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마존이 약 파는 것도 진출한다고 미국에서는 그래서 헬스케어 쪽에서는 뜨거운 이슈이던데. 네, 네. 약은 우리나라는 그냥 약국에 파는 거고 온라인으로도 당연히 못 사고. 네, 네, 네. 심지어는 배송해 주는 것도 안 되고. 그렇죠. 굉장히 엄격하던데. 그런 건데 그렇죠. 미국은 네. 좀 달라서 네. 뭐 아마존도 할 수 있고 뭐 그런가 봐요.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은 잘 아시겠지만 그 대형 약국 체인들이 있거든요. 네. CVS라든지 뭐 월그린이라든지 네. 그런 게 되게 잘 돼 있는데 네. 사실은 이게 뭐 잘 돼 있어서 좋은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너무 의료 서비스가 안 좋아서 이게 맞아요. 발전했다. 맞아요. 그런 것도 이렇게 있어요. 보는 시각이 많거든요. 네. 사실은 너무 비싸니까 병원 가기 네. 너무 비싸니까 네. 네. 웬만하면 약국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냥 또 미국 얘기하지 마. 미국에 특파한 것도 계셨잖아요. 미국에서 또 네. 얘기하지 마. 박원 기자 해주세요. 네. 미국 이야기. 네. 제가 치과에 치과 가서 얘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치과 갔는데 치과 가서 제가 그 의료보험이 없어가지고 현금으로 냈거든요. 근데 진짜 한 번 갔을 때 우리나라 돈으로 100만 원이 들었어요. 정말. 야 정말. 한 번 가면 100만 원이 딱 나오는 거야. 치과는 우리나라도 한 번 가면 100만 원 나오는 치료 있어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와, 나 할 때 진짜 뭐 했는데요? 아니, 되게 간단한 거였어요.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는 본인한테는 간단해도 진짜 한 10만 원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 갈 때마다 100만 원씩 내더라고. 근데 뭐 미국은 진짜 워낙 악명 높아 가지고 뭐 네. 구급차 한번 타면 몇백만 원씩 나가고 네. 너무 정말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어서 탔는데도 뭐 개인 파산 1위 이유가 이 의료비 때문이거든요. 네. 65%라고 하는데 네. 그 정도로 의료비가 너무 무지막지하게 비싸다. 그렇게 악명 높은 네. 의료 산업에서 왜 전 세계 신약의 대부분은 미국에서 나올까요? 그래서 그래서 왜 미국 네. 없이는 다른 나라 그 좋다는 의료 체계는 돌아가질 않을까요? 아. 그 좋다는 의료 체계에서는 네. 우리나라는 네. 소화제밖에 못 만들고 엄청나게 뭐 좀 괜찮은 약은 다 미국에서 개발한 만들까요? 다음에 엄청나게 비싸게 그쵸. 받는 거죠. 그렇죠. 약간 자본 논리로 R&D나 이게 파이프라인 만들 때 엄청나게 돈을 때려 붓고 네. 나중에 나오면 비싸게 받고 이래서 어느 정도 독점 인정해주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러니까 비싸게 안 받으면 돈 네. 때려 붓지도 않을 테니까 약이 못 만들죠. 예. 근데 아무튼 아마존 약국. 그래서, 아마존 약국은 뭐가 달라요? 아마존 약국을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CBS나 월그린 같은 이제 주가가 막 거의 10% 가까이 막 폭락을 했었거든요. 무섭죠. 네. 아마존이 뭐 네. 아마존이 한다고 예. 하니 그래서 이제 뭐 처방전을 아마존에 전송한 후 지불 방법 같은 선택해서 이제 주문하면은 처방약을 지불로 배송도 해주고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은 물류 강점이 있잖아요. 예. 계속 그 온라인으로 이커머스 강자니까 네. 약도 우리가 배달해주겠다. 필요한 거 있으면은 그리고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는 약이 있으면은 예. 주문해라. 그러면은 해주겠다.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마존 파머시를 이용하면은 파머시 약국 이용하면은 더 싸게 할인해 주고 프라임 회원은 네, 더 싸게 해주고 아마존 프라임 떠나 네, 아마존 프라임을 떠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예요. 계속 더 확장을 하면서 더 새로운 서비스를 붙이면서 네. 네. 또 그거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배송해주고 할인해주고 하는 거는 그렇게까지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약국은 근데 이제 조금 노령층 같은 경우에는 되게 예. 유익하다, 되게 편하다 그런 좀 반응이 있고 왜냐하면 거동이 불편할 수도 있고 집으로 배송해주니까. 네네, 배송해주니까 되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필팩이라는 또 그 제약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아마존이. 예. 예. 그래서 이제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심지어는 뭐 소분해가지고 하루 먹는 양을 소분해서 준다. 주고. 예. 그래서 뭐 또 그리고 데이터가 있으면은 거기다가 오늘은 뭐 상태가 좋네. 그러면서 뭐 뭐를 약을 더 줄이거나 이게 거의 개인화가 되는 거예요. 네. 약도.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항상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내가 수동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더 이제 고객의 편의를 높이는 방식으로 계속 이제 발전. 그것도 사실은 약국에서 돈을 남기려고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어디 아픈지 뭐 네. 그런 거 알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의료 데이터도 사실은 어떤 약을 주문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안 좋은지를 사실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엄청나게 뭐 의료 데이터는 정말 개인 프라이버시고 되게 중요한 데이터라서 잘 공개도 안 되고 공유도 잘 안 돼서 네. 그 원격 진료도 잘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예. 그런 면에 있으면서는 아마존이 또 앞서가는 거죠. 또 앞서가고 조금 더 데이터를 많이 가져가고 이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약 배달하는 거 말고 뭐 이제 아마존 케어라고 해가지고 네. 원래는 이제 직원들 대상으로 하던 서비스가 있어요. 내가 네. 뭐 어디 아프다. 그래서 여기가 뭐 간지러워가지고 뭐 예. 뭐가 났다. 예.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아마존 직원들 처음에 론칭 그렇게 했거든요. 직원 대상으로 그 아마존 케어 앱으로 사진 찍으면은 이 사진 전송이 돼서 그걸 계약한 그 의사들이 있어요. 아마존 케어랑 계약한 의사들. 그걸 보고 진단을 해서 네. 원격으로 진단을 해준 거죠. 정말로 원격으로인데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뭐 메시지로 네. 내가 어디가 아픈데요, 어떻게 돼요, 배가 아파요 지금 이런 걸 바로 실시간으로 어떻게 보면은 케어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직원들 일종의 네. 의료 네. 복지 서비스로 해준 거네요. 그거를 이제 확장을 해서 미국 전역으로 확장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속 헬스케어 분야에도 힘을 많이 쏟고 있다. 아마존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은 네. 모든 정보를 다 얻으려고 하는군요.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 큰 회사가 그 많은 돈을 벌면 쇼핑몰 개선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넌 오늘도 쇼핑몰 만지자고. 그 뭐라고 이제 그만해라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 개선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처음에야 아마존.com의 쇼핑이 굉장히 혁신적이었지만 더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야, 이 직원 어떡하나 이제 이거 헬스케어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전기차도 만든다면서요. 네네. 그래서 뭐 아마존은 전기차는 뭐 직접 생산까지는 아니고 예. 리비안이라는 이제 회사의 스타트업입니다. 스타트업. 네. 이제 상장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트럭 만들었다는데 네네. 맞죠? 최근에 이제 R1T라는 네. 이제 픽업 트럭. 픽업 트럭을 출시를 했거든요. 아, 여기도 이제 아마존이 투자를 했었군요. 네네. 아마존이랑 포드 같은 이제 자동차 회사들이 같이 투자를 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기업 가치가 뭐 GM을 넘어설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네. 상장을 하면은 이 회사가 네. 리비안이 네. 그래서 아마존이 투자한 회사고 아마존이 투자했다는 거 말고 무슨 장점이 있어요? 리비안 픽업 트럭이 이제 최초 픽업 트럭인데 이제 뭐 사실은 뭐 이 시장이 경쟁도 많이 될 거긴 한데 네. 미국인들이 정말 사랑하는 게 픽업 트럭이거든요. 네. 집에 한 대씩 네. 다 네. 있으려고 네. 있으면 네. 좋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 나무도 막 잘라서 뭐 트리도 막 만들고 뭐 이러다 보니까 네. 항상 뭐를 많이 싣고 다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외곽 지역에 사시는 분도 많고 도심이 네. 아니라 그러면 항상 픽업 트럭을 제일 차를 사면 픽업트럭을 사야 된다 이런 식의 네. 생각하시는 분도 많고 실제로 그래서 포드 150이라고 되게 엄청 잘 팔리는 차가 있거든요. 네. 픽업트럭 그런 식으로 비슷하게 만든 거예요 전기차를. 근데 이제 다른 전기차 뭐 테슬라 전기차 제일 유명하니까 테슬라 전기차나 이런 거에 대비해서 뭐 힘도 좋고 그리고 뭐 픽업트럭의 기능에 충실하다. 그러니까요. 네, 네. 전기차 네. 중에 네네네. 그러니까. 뭐 근데 뭐 이렇게 배터리를 많이 넣고 네네네. 크게 만들었다. 네. 네. 그리고 뭐 다른 점이 뭔지 모르겠어. 약간 뭐 그러니까. 물을 위로 지나가도 되고 약간 오프로드 괜찮고 약간 이런 거를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좀 더 실제 픽업 트럭 내연기관 같은 그 퍼포먼스를 낸다. 어쨌든. 퍼포먼스를 낸다. 네, 그런 식으로. 전기차 픽업 트럭 만들던 다른 회사들 뭐 GM 같은 데서도 전기차 만들기 시작하면 뭐 비슷하겠죠. 다 네네네. 만들 것 같긴 해요. 네. 아마존 아니 저기 테슬라 전기 트럭은 조금 사이버 트럭은 좀 특이하게 생기긴 했는데 예. 네. 사실 뭐 포드 150도 지금 전기차 낸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투자를 네. 했다 아마존이. 네네네. 투자를 했고 또 그 주문을 해놓은 게 있어요. 네. 10만 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배송할 때 전기차를 이용하겠다. 네. 뭐 이런 것도 이제 활용할 수도 있고. 아마존은 네네. 뭐 돈이 많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하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어떤 기업이 주력 사업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하기 시작할 때가 좋은 시기일까요? 아니면 적당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기일까요? 근데 아마존이 보면은 항상 좀 시너지 내는 쪽으로 많이 네. 그 새로운 신사업을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아마존 봤을 때는 네. 뭐 예를 들면 AWS도 사실은 클라우드가 처음에 성공했죠, 자기들이 진짜. 필요해서 만든 거였거든요. 네. 우리가 운영할 때 이런 게 필요하다.
근데 이게 좋으니까 이걸 아예 서비스로 판매하자 이렇게 된 거고. 이거 조금 뭐 비근한 일일 수 있는데 워싱턴 포스트도 사실은 아마존이 인수하고 난 다음에는 그 CMS라고 기사 입력기 컨텐츠 네. 매니지먼트 시스템도 예. 그걸 자체를 판매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 자기들 거 만들어 가지고 예. 어, 괜찮네 그러면 네. 또 파는 거예요? 그거를 해서 와. 다른 언론사에 우리 예, 우리가 필요한 게 필요한 걸 개발한 다음에 이게 괜찮네 하면은 그걸 또 그걸 시스템 아하. 솔루션으로 팔아 버리고 그래서 아마존고도 그 사실은 무인 솔루션을 네. 판매한다는 이제 판매할 것이라는 예측이 좀 나오는데 아마존 고가 네. 모든 상점을 다 먹는데 그걸 누가 사가요? 사갈 경쟁자를 살려놔야 그걸 팔지. 그렇죠. 일단은 조금은 살려놓겠지. 그러니까 월마트 예를 들면 월마트가 뭐 무인 상품을 무인 매점을 도입할 때 네. 그런 시스템 필요하면 아 우리 거 써라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아, 그러니까 월마트도 아마존 때문에 죽을 거 아니에요. 잘못하면. 그러니까요. 어. 야. 무서운 회사라는 게 확실합니다. 일종 했지네요. 월마트가 했지. 잘 되면 그거 팔면 되고 어. 월마트가 잘 못 되면 그건 우리가 먹은 거니까 우리가 좋은 거고. 그렇죠. 아마존 이야기. 박원익 기자님은 미국 기업들 계속 들여다보는 게 이제 주 업무기도 하고 이제 그쪽에서 계속 이제 깊이가 더해지실 텐데. 네. 미국 기업은 왜 강한 것 같습니까? 아 미국 기업? 어 강. 진짜 어, 시나리오 없는 질문을 하셨는데. 네. 어 약간 이제 또는 네. 뭐 또는 그럼 미국은 왜 강한 것 같습니까? 어, 어. 제가 느끼기에는 좀 예. 다양성이 되게 경쟁력이 된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거든요. 다양성 그러니까 뭐 인종도 다양하고 일단은 그리고 배경이라든지 어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이 뭔가 좀 되게 다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여 있고 그리고 토론 문화 이런 게 발달하다 보니까 의외의 어떤 아이디어라든지 깨달음을 좀 얻고 좀 더 이제 발전하는 그런 케이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아니, 네. 좋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프라에 더 좋은 네. 이게 제가 예전에 무슨 책을 읽었는데 책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아프리카에 어떤 청년이 공대 청년이 자기 혼자 막 뚝딱뚝딱 해가지고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에서 자기 예, 혼자 예, 예. 아무것도 없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되게 조악한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보면 거의 발명 수준으로 만든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정말 대단한 친구인데 그 친구는 아프리카에 아무도 그 친구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혼자 엔진도 만들고 선도 깔고 이렇게서 그렇겠지. 조악한 풍력 발전기를 만들었어요. 백브리핑 안승찬 기자 혼자 만들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그 아프리카에 그 친구가 실리콘밸리에 만약에 있었다. 그 정도의 잠재력이 있는 친구가 실리콘밸리에 있었다면 자기가 내가 이런 풍력 발전기를 만들려고 하는데 하면 어? 나 그건 나는 이거 할 줄 아는데. 나는 이거 할 줄 아는데. 이래서 테슬라 같은 모델이 풍력 발전기가 나왔을까라는 거예요. 아, 뭐 그러니까 주변에 뭐 할 줄 아는 사람들 많다.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어떤 인재들이 모여 있는 데서 사업을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하여튼 그 책에 그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는 미국 기업이 좋은 기업들이 많고 좋은 인재들이 모여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말씀 드리면서 제가 좀 생각난 게 있는데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에서 그 벤처 투자자로 오래 활동하시던 분이 해주신 말씀인데 예. 실리콘밸리는 어, 이익을 공유하는 게 되게 잘 돼 있다 시스템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창업자가 얼마를 가져가고 직원이 얼마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뭐 쉐이크홀더 이제 뭐 이해관계자 다른 이해관계자도 얼마 가져가고 그게 되게 투명하게 뭐 예를 들면 뭐 6대3대3이라 6대3대 아니구나 뭐 3대3대 뭐 어. 6이니까 4, 3대3대4라든지 네. 이런 식으로 네.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그냥 막 떠오르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난 무슨 되게 중요한 건 줄 있는 줄 알았더니 네. 숫자 3개 네. 더해서 네. 네. 10이 하여간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게 되게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직원들도 스톡 옵션을 받잖아요. 네. 이런 게 되게 어떤 공동의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동인이 된다. 그래서 어, 내가 이 회사가 잘 돼서 상장하면은 네. 나도 큰 부를 얻을 수 있고 또 재출발할 수 있고 새로운 걸 시작할 수 있고 이게 쉐어가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 한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장 중심으로 돌아가고 직원들은 그냥 월급만 받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목표가 회사가 원하는 거랑 나는 그냥 아, 여기까지만 일할래.
일하고 나한테 퇴가 날래. 나 개인의 네. 이윤 동기를 강하게 자극하는 사회 시스템이 네. 미국에 더 많다. 이윤 동기를 자극하고 그게 같은 방향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 같이 윈윈이니까 투자자도 얼마 가져가고. 그러니까 나 많이 가져가니까 나도 투자하고 창업자도 가져가고 종업원도 많이 가져가고 그게 이제 공평하게 그러니까 미국은 네. 그렇게 나눠서 먹어도 충분히 크게 먹으니까 나눌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는 종업원들한테 주고 뭐 투자자들한테 주고 해야 되는 건 아는데 이걸 누구 코에 이걸 나누냐 그래서 처음부터 그냥 내가 다 먹어도 부족해 네. 이라서 안 나누다 보니 더 악순환이 되고 그런 건가 봐요. 모르겠어요. 좀 어렵습니다. 미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 사실 내가. 하여튼 뭐 미국은 참 예, 그래서 다이나믹한 나라죠. 적어도 영어를 하니까 그렇다는 거는 아니다. 그렇죠? 아 그럼요. 영어도 뭐 영어도 네. 뭔가 좋은 중요하죠. 하여튼 좋은 네. 생태계가 갖춰져 있는 게 참 모르겠어. 저는 세상에 많은 지식이 영어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영어로 네. 만들어지는 지식인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접근이 진짜 안 되잖아요. 맞습니다. 잘. 아니, 물론 영어를 뭐 다들 조금씩은 합니다만. 진짜 맞는 말이에요. 아니 한글로 되어 있는 거는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영어로 되어 있는 건 못 읽는 건 아니지만 불편하죠. 시간이 걸리니 마치 그 뭐 모래주머니 두 개씩 그 차고 걸어 다니는 것처럼 빨리 피곤하고. 네네네. 한 두 페이지 읽으면 자야 될 것 같고. 옛날에 되게 미국이 부럽다고 생각한 게 영어를 쓰는 날이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영어의 패권이 있으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 그러면 우리나라 베스트셀러 작가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작가 되면 미국 땅만 넓을 뿐 아니라 전 세계로 번역이 돼. 그래서 미국에서 베스트셀러 작가는 정말 어마어마한 대부자가 돼요. 네. 어마어마한.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무슨 행사 같은 거 할 때 외국의 저자들 베스트셀러 작가들 이렇게 초청하잖아요. 돈도 진짜 많이 주거든요. 네, 네, 네. 외국의 베스트셀러 네. 작가들. 걔네는 글로벌 베스트셀러 작가니까. 그래서 시장이 크고 하다는 게 진짜 엄청난 일이죠. 우리도 그냥 영어로 해 그냥 다. 이제 곧 한글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노는 건 한글날 노는 건 좋은데. 네. 그게 꼭 한글이 뭐 그런 건 아니죠. 서로 말이 다르니까. 네. 즉 한글이 네. 없었다고 해서 우리가 중국어를 쓰는 건 아니니까 이거는 그건 오해는 없는데 우리 고유의 문화와 고유의 언어를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 한글은 워낙 잘 만들었으니까 아무튼 지킨 지켜야 될 텐데 하여튼 좀 슬픈 날은 네. 슬픈 건 있죠. 예. 자, 다음 이렇게 박원익 기자와 함께 요즘 아마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야 이렇게 한 번씩 정리해 주니까 우리는 평소에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정말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범일크의 박원익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